크로아티아의 초신성 부스코비치의 영입이 성사돼 훗날 토트넘의 수비진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트넘의 팬들은 에릭 다이어의 방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스쿼드는 지난 시즌들과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들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흥망을 예측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A매치 경기를 앞두고 영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의 전력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매체인 데일리스타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팀 내 여러 가지 이슈와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 많은 매체의 혹평을 피하지 못했던 토트넘이 불과 몇 달 만에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질적인 문제라고 일컬어지던 수비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성공한 토트넘은 현재 8경기 중 3경기나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팀에 입단한 미키 반더벤이 기존의 수비였던 에릭 다이어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비력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벌리전부터 센터 포워드로 포지션을 변경한 손흥민의 전방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 토트넘의 실점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덕분에 토트넘의 중원 또한 안정감을 찾아 지난 시즌과 달리 강팀을 상대로도 매 경기 높은 점유율 가져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토트넘은 지금과 같은 행보를 유지해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더벤에게 밀려 팀 전력에서 제외된 에릭 다이어가 최근 구단 측에게 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주급삭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이에 토트넘 측은 손흥민의 주급을 삭감시키기는커녕 에릭 다이어를 다른 팀에 이적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오는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많은 팀들은 벌써부터 팀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토트넘은 크로아티아의 초신성 수비수인 부스코비치를 영입하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 온라인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전 세계적으로 촉망받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수비수 부스코비치가 오는 2025년 토트넘에 입단하게 된다. 이처럼 토트넘이 일찌감치 수비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수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 사실 토트넘은 오랫동안 수비 부진 논란을 겪어왔다. 그 중심에 있었던 에릭 다이어는 예전부터 이번 시즌 1라운드 경기까지 수많은 실점에 관여하며 토트넘 최악의 수비수라는 호칭까지 얻을 정도로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 때문인지 올 시즌 토트넘을 맡게 된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과감히 다이어를 팀 전력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토트넘의 수비진은 더욱 탄탄해졌고 현재 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드러내고 있는데 따라서 만약 다이어가 팀과의 재계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처럼 이번 여름 완벽한 영입으로 현재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토트넘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입을 통해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축구 전문가 존 리차드슨은 올 시즌 가장 눈에 띄는 경기력을 드러내며 현재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트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이 아직까지 토트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이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인데 매 시즌 토트넘은 시즌 초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갈수록 저조한 경기력을 드러내 시즌이 끝날 때쯤에는 예상보다 낮은 성적으로 매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는 8위를 기록했던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토트넘의 경기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물론 여태까지 토트넘이 시즌 후반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럼에도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겪어온 변화들 때문이다. 감독부터 주장, 골키퍼와 수비진, 미드필더와 공격진까지 모든 변화를 겪은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새로운 팀이 되었고 이를 매 경기 입증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즌 팀의 새로운 주장이자 핵심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은 손흥민은 본인의 역량을 뽐내며 팀을 리그 1위 자리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나는 몇몇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토트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토트넘은 반드시 지난 시즌들과 다르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의 팬사이트인 더 파이팅 코크에서는 매 시즌 후반기만 되면 실수하는 다이어가 없으니까 이번 시즌 후반에는 꽤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니가 주장을 맡은 것이 신의 한 수지. 만약 소니가 없었다면 아마 첼시와 맨유처럼 하위권에 머물렀을 거야. 앞으로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A매치에서 부디 소니가 부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소니 연봉은 언제 올려준대? 빨리 재계약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번 시즌 그라운드 위에서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든 에릭 다이어가 또다시 돌발 행동을 일삼아 축구 팬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얼마 전 토트넘 측 관계자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에릭 다이어는 구단 측에다 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주급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이어가 손흥민의 주급 삭감을 요청한 이유는 다이어 본인의 재계약 협상을 위한 행동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처럼 다이어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이어가 팀에서 들어주지도 않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손흥민이 받고 있는 주급은 올 시즌 그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재계약 시 손흥민의 주급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으며, 전문가들은 다이어가 이번 시즌 팀의 주장이 되지 못한 데다 주전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자 벌이고 있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돌발 행동으로 팬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다이어는 과연 앞으로 토트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A매치 경기를 앞두고 팀의 메이저 선수들이 빠져있는 지금 토트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토트넘 측 관계자의 소식에 따르면 며칠 전 주장인 손흥민의 주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다이어를 오히려 다른 팀으로 이적시키기 위해 토트넘이 여러 구단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곳은 과거 다이어가 머물렀던 스포르팅과 사우디의 알나스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현재 다이어와 토트넘 간간 계약이 1년 채 남지 않은 지금 다이어가 올 시즌 끝까지 토트넘에 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이어를 이적시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만약 다이어가 시즌 끝까지 팀에서 버티다가 나가는 경우 토트넘은 단 1원의 이적료 없이 다이어를 보내야만 한다. 따라서 토트넘 측은 어떻게 해서든 다이어를 구슬려 해당 이적을 성사시켜야만 하는데, 과연 다이어는 올겨울 팀을 떠나게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의 소속 기자이자 토트넘 담당 기자로 활동 중인 공신력 있는 축구 전문가 제이슨 버튼은 최근 토트넘이 팀의 아픈 손가락인 에릭 다이어를 이적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나는 토트넘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 때문이다. 레비는 다른 구단의 회장과는 달리 선수의 영입과 방출에 있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레비를 수전노, 짠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레비가 팬들에게 비판받고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잉글랜드 선수들을 편애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비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과 같은 국적인 잉글랜드 선수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선수 위주로 영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케인의 바이백 조항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케인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서 나는 만약 케인이 토트넘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레비가 다이어를 이적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인과 다이어는 모두 잉글랜드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레비의 총애를 받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케인이 이번 시즌 독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드러내지 못해 토트넘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오히려 다이어를 재계약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다이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내내 손흥민을 괴롭히고 있는 다이어는 과연 이번 시즌 끝까지 토트넘에 잔류할 수 있을지, 또 다음 시즌까지 남아 손흥민을 괴롭히게 될지 남은 시즌을 더욱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